전편에서 2020년 좀 좋은 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. 이번에는 2020년 하반기에 또 어떤 띠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개띠 한번 얘기해 볼까? 개띠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좀 이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좀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운기가 조금 있었어. 많이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뭔가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검사받는, 좀 쉽게 얘기하면 숙제검사, 그리고 옳고 틀리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러고 좀 시시비비가 좀 있을 일이 좀 있다. 그러니까 조심해라. 또 뱀띠. 올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돼. 조심해야 되고, 그리고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뱀띠라고.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래 봤을 때 뱀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차 운전하시는 분 차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, 하반기에는 두 사람, 세 사람 모인 자리에서 말 끝에 시비가 좀 있을 수가 있다. 좀 욱하는 성격을 좀 버려야 된다. 뱀띠들이 차분한 것 같아도 욱할 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. 좀 조심해라. CCBB에서 조금 힘들다. 네. 그리고 닭띠. 닭띠 얘기 또 하자. 아, 좋네요. 좋습니다. 네. 네, 내가 닭띠를 편애하는 게 아니고 올해 내가 이래 봤을 때 닭띠들이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너무 안 좋았어. 진짜. 내가 이래 상담했던 분들, 내 주위의 분들 이래 봤을 때 닭띠들이 거의 이렇게 안 좋더라고. 뭐 몸으로 치는 사람, 아파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러는데, 하반기에 조금 뭔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근육이 있다. 네. 그렇지만 그 근육은 아주 작은 근육이고, 네, 확 열린 게 아니니까. 그렇다고 너무 이거를 믿고 내가 벌리지는 마라. 벌리면은 100% 내년에 또 그걸 감당을 해야 돼, 내가. 그럼 선생님, 이게 또 뽑아주신 띠가 개띠, 뱀띠, 닭띠예요. 근데 또 여기 개띠, 뱀띠, 닭띠를 보면은 삼재띠가 뱀띠, 닭띠 두 띠가 들어가 있는데, 여기 소띠는 또 따로 안 뽑혔는데 소띠는 좀 운세가 그래도 삼재를 치고 삼재치고는 좀 괜찮은 띠예요. 아니, 그게 아니고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보다 지금 너무 그냥 침체. 그렇다고 지금 안 좋아서 안 좋다 했으면은 바닥을 쳤으면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갈 시기는 안 됐다는. 전체적으로 2020년 하반기 되게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, 우리 이 보신 시청자분들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힘내시라는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요즘 우리가 시국도 시국이고 또 뭐 옛날에 뭐 코로나 뭐 이러지만 이게 역병이거든. 근데 여러분,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코로나라는 게 지금 와서 지금 우리가 좀 위축이 되고 많이 힘들잖아.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, 또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, 남을 위해서,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서로서로 좀 철저하게 우리 가면은 이게 머지않아 안 가셔지겠나.